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아침에 활짝 열렸습니다. 저녁 토요일 날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는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아 되게 추워요. 그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4계절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4계절 국가가 아니라 이제 진짜 2계절 국가야. 여름, 겨울. 그리고 봄하고 가을은 사실상 없는 계절이죠. 예, 여름과 겨울로 가는데 잠깐의 온도가 변하는 그 정도 시기. 그래서 이제는 4계절이 아니고 진짜 2계절 국가인 것 같아요. 2계절. 그래서 뭐 기후적으로 따지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뭐 온대 기후의 4계절이 분명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열대성 기후에 가깝다 그러죠. 아열대성 기후에 거의 2계절 국가로 이제는 점점 분류가 된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계절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계절의 특성도. 근데 문제는 뭐냐? 주식의 특성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계절의 특성만큼이나 지금 주식이 과거와 틀리게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거를 빨리 캐치하시는 분, 그걸 빨리 캐치하시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새롭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예, 내년에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에 계속 묻혀서 우리는 아직도 4계절 국가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투자자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마 시장에서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요.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시장을 못 바꾸면 시장 바꾼 대로 우리가 쫓아가야죠. 하여튼 열심히 저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로 지금부터 빨리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오늘도 2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지 전화 연결 해주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반장님.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광주에 사는 지찬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지찬우요. 지찬우님, 예, 연세가 49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래요, 찬우님. 광주가 의외로 눈이 많이 와요. 겨울 되면 그죠? 네. 눈 되게 많이 오죠? 조금씩 옵니다. 아유, 조금씩보단 제가 봤을 때 서울보다 오히려 광주가 눈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겨울 되면, 항상. 눈 되게 많이 와가지고, 그래요.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당연히 갔다 왔죠.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현이와, 현역과 단기사병이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갔다 오셨어요? 현역? 저는 최전방에 근무했어요. 아, 최전방? 그럼 이제 그, 좀 저, 그래도 좀 그런 게 있겠네. 겨울 되면 군인들 참 겨울 싫어하잖아요, 그죠? 네. 왜인지 아시죠? 눈 치우는 것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간 게 있어요. 눈이 계속 내리는데 눈을 치우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해 가셨어요? 치우고 나면 뒤에 떠 있고 해서. 그러니까요. 치우고 연락이 나서 뒤 보면 또 쌓여 있어. 근데 왜 치우라는지 난 진짜 그걸 모르겠어. 그냥 어느 정도 눈이 끝인 다음에 치우는 게 훨 낫는데, 그죠? 네. 아, 하여튼 겨울 되면 되게 그래가지고 눈 오는 거 생각하면은 저도 군대 때 눈 치던 거 기억나요. 아, 진짜 아주 그냥 그놈의 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래서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나중에 나왔는데 어머 눈이 내려 너무 좋아 그럼 네가 눈 치워 봤어 그런 데잖아. 그래요. 그래 우리 차장님, 우리 차장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십니까? 네, 세운 메디칼. 아, 세운 메디칼 매수가 얼마요? 네. 5,380원에 30%고요. 네, 또요? 휴원스. 네. 42,000원에 30%. 네. 액토주 소프트. 네.
32,500원에 20%. 예. 유한타증권. 예. 4,680원에 10%입니다.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 세운 메디칼이요. 세운 메디칼이요? 그래요. 세운 메디칼. 세운 메디칼. 좋습니다. 세운 메디칼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셨어요? 이 반장한테 하면 어떤 걸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나름 이제 좋다고 샀는데. 네. 고가 이제 신고가를 찍더니 3분기 실적 발표하고 계속 떨어져서요. 계속 이걸 가지고 가야 하나 싶어서. 지금 5,380, 5,400원 정도면 아직 수익 구간이신데, 그죠? 네. 요번에 근데 좀 내리기 전에, 약간 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을 때, 일부 물량 정리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꽤 오래됐었는데요. 네. 그 분기 실적만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네. 갑자기 한번 거의 하한가 가까이 와서 그냥 예, 맞아요. 대응 못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네. 근데 솔직히 그래요. 제가 저번 주인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인 투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 아, 저는 주식은 잘 사는데 주식 파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혹시 그런 질문, 그런 궁금증 가져보셨어요? 우리 창수님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이반장은 주식을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잘 팔까? 아주 꼭지에? 아, 제가 왜 일부 물량 정리를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생각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주식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주식은 매수 매도가 있는데 그래요.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 그렇게 봐요. 근데 싸게 사는다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래요. 싸게 사는 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 주식은 매도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수익 실현 매도가 있지만 수익 실현 매도가 있지만 또 다른 매도도 있죠. 어때요? 무슨 매도가 있어요? 손절 매도. 그죠, 맞아요. 손절 매도가 있죠. 그러니까 봐, 매도는 봐. 벌써 두 가지야, 이름도. 이름도 두 가지야. 근데 우리가 매수는 뭐예요? 어차피 뭐 고점이나 저점 매수 뭐 이거만 있지 무슨 뭐 수익 매도, 손절 매도 같이 뭐 손절 수익 이런 건 없죠. 네. 손절 매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만큼 매도가 더 디테일하고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 이거는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창수님이 주식을 대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을 실수를 하셨다고 저는 봐요. 뭐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기뻐할 때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어떤 주식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에 샀다고 쳐봐요. 예. 네. 그러면 이 주식을 만 이천 원에 파는 만 이천 원에 팔았어요. 그럼 한 2천 원 먹었다고 칠게요. 근데 아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았어요. 샀어요. 그런데 9천 원에 팔았어. 예를 들어서 9천 원에 팔았어.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을까요?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12,000원에 판 거. 그죠? 근데 9,000원이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손절매요? 손절매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실은 만 원이 11,000원 된 것보다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9,000원에 팔았는데. 뭐냐? 다 나중에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이게 더 한 5,000원이나 6,000원 확 떨어졌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손절매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손해봤을 때. 웃겨요. 먹은 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손해본 거를 난 안 봤네. 휴, 다행이다.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개인들이 가장 주식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뭐냐. 개인들을 저도 상담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개인들은 주식을 한 방에 다 파실라 그래요. 한 방. 한 방에 고점에서 딱 다 팔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고점을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왜 제가 지금 아까 창수님한테도 말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운 메디칼이 그래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뭐 결과론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세운 메디칼 이거예요. 5,400원에 사셨단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사신 가격은? 사신 가격은 여기예요. 그럼 세운 메디칼이 이러고 이러고 올라갔어요. 그래요. 물론 여기서 물론 이렇게 큰 하락을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올라간 게 있어서 좀 불안한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몰라요. 맞아요. 그 조정을 견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주 확실하게.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을 못 견뎌내세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셔서 투자자분들이 난 이 종목을 진짜 끝내주게 잘 알아. 난 이 종목을 너무너무 잘 알아. 와 그래 난 이 종목에 있어서 진짜 와 누가 뭐라 그래도 반박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하게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러면은 조정이 나오는 걸 신경 안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그 정도 실력이다 아니다는. 냉정하게. 만약에 그 정도 실력이 아니다 그러는데 아우 그래요. 이거 조정받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완전 드라마틱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더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고점에서 한 방에 팔겠다는 거는 욕심일까요? 욕심이 아닐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죠. 제가 이게 왜 이랬어요? 라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그러세요. 뭐냐면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욕심이 너무 지나치세요. 맞아요. 욕심 내도 돼요. 어쩔 땐.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욕심들을 내세요. 솔직히 말해서 주식 잘 모르세요. 잘 모른다 그러면 공부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좀가 뭔가 달라지려는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도 안 하세요. 기껏 노력한다는 게 뭐냐? 방송 몇 개 보는 게 노력의 끝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거의가. 그리고는 고점에서 한 방에 다 팔아야 돼요. 이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예. 우리 흔히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예. 막말로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너무 거저 드시려고 그래요. 너무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예. 어우, 재수없어. 채널 돌려야지. 뭐 돌리셔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반성 많이 될 겁니다. 진짜 너무 노력 안 하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 거저 드시려고 그래요. 고점에서 주식 한 방에 다 팔 생각들 하세요. 주식 그렇게 안 됩니다.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냉정하게 이 조정을 견딜 자신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냉정하게 이 종목 그렇게까지는 몰라. 그럼 뭐예요? 이 정도 먹은 것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다고 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피라미드식으로 팔면 돼요. 피라미드식으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거에 여기서 좀 이 정도라도 불안해. 그럼 뭐예요? 갖고 있는 거에 한 30% 정도 팔아놓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좋은 거고 빠져도 30% 팔아놨으니까 마음 편한 거고. 근데 내 예상보다 좀 더 빠지네? 그래요? 그럼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30% 파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빠져? 또 파는 거예요. 만약에 반등하네? 그럼 나머지 물량 갖고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먼저 시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점 가지고 다 팔아야지 뭐 해야지 이러다 보면요. 그래요. 운 좋아서 한 번 팔았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또 고점에서 다 팔 수 있을까요? 아니, 못 팔아요. 운은 한 번이에요. 요행순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이 자기는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힌 뭐 로또를 사면 맨날 1등에만 당첨되고 이런 행운이 아니라면 한 번 로또 1등 한 번 되는 것도 아니고 로또 사면은 그냥 계속 막 한 3, 4회 연속 1등에 야, 이 정도의 막 진짜 타고난 운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유행수는 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운 메디칼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대응법이 좀 더 달라져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이 세운 메디칼이라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 회사 보호 의료기. 예, 의료기 중에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면 이거 수술용 의료기예요. 수술용 의료기.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아시죠? 무슨 뭐 이렇게 뭐 체액 배출과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 아니에요? 세운 메디칼.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상담했던 것 같은데 이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은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요인은 있어요. 뭐냐? 이 회사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이 회사 실적이 되게 좋죠. 이 회사 실적이 왜 좋은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이 회사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수술용 도구들은요.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아요.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들이에요. 수술용은. 그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술용 장비라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예요? 일반인을 상대로 해요? 병원을 상대로 해요? 병원을 상대로 해요. 병원하고 이런 의료업체하고는 누가 갑일 것 같아요? 의료업체가 갑. 의료업체가 갑이라고요? 그럼 병원이. 아니, 병원이 갑이죠. 그럼 병원이 의료업체한테 로비해요? 의료업체가 병원한테 로비하지? 그죠? 예.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때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너무 쉬운 건데도 이게 막혀서 왜? 주식을 생각들을 안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뚫어드리는 거야. 누가 갑이에요? 의료업체가 아니라 병원이 갑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수술용 의료도구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주로 쓰죠. 그죠? 물론 진입장벽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경쟁업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좀 있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술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한번 잠깐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회사의 진짜 실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회사 어때요? 그냥 꾸준해요. 한 분기당 얼마나 나오는지는 아시죠? 100억 초반대. 그거의 영업이익률은 30억 수준. 그러니까 한 20% 영업마진이 20%가 좀 더 돼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잘해요. 잘하긴. 근데 보세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장을 쉽게는 아니에요. 아직. 실적으로 보면. 성장하고 있나요?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거의 못하고 있죠. 근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 주가는 뭘로 설명이 될까요? 실적은 안정적이에요. 수술형이라는 것 때문에 이 회사는 미리 성장성을 제가 봤을 때 가부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적으로 진짜 쭉쭉쭉 가는 모습이 나오냐? 아니에요.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면 이 주가는 뭐예요? 이 회사가 이제 뭐 우리가 고령화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성장성을 미리 가불한 거예요. 이 상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예요? 3,500원부터 9,000원. 두 배 반, 세 배 정도가 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가불한 상태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여기서 조금은 조정받고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충분히 고점 놀이를 하고 있고 있다. 고점 놀이라는 건 언제든지 뭐예요? 위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저였으면 이런 모습이 안 나왔더라도 물량을 일부 줄여놓고 따졌을 것 같아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었다면. 이해 되셨어요? 네. 물론 뭐 내년부터 무슨 뭐 베트남 공장이 이제 올해부터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매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봐요. 전 이 주가에 솔직히. 그래서 뭐 이런 상승이 계속 쭉쭉쭉 나올 거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반등해주면 일단 물량은 절반 줄여놓고 뭐 한 7,000원이나 7,500원 선 근처까지 반등하면 물량은 절반만 줄여놓고 절반만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절반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빨리 차트로 할게요. 엑토즈 소프트인데, 엑토즈 소프트 32,500원 20%인데요. 32,500원. 이거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태위태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고, 만약에 26,000원 라인 깨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손절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예. 여기서 반등해줘야 돼요. 여기서 반등 못하고 밀린다는 소리는 밑으로 이거는 다시 한번 밀리면서 저점 확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끊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휴원스인데요. 휴원스 같은 경우에 42,000원에 30%예요. 42,000원, 42,000원인데 네.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세운 메디칼하고 비슷해요. 잘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일단은 휴원스 같은 경우에도 부담되는 주가는 맞아요, 지금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휴원스 요 가격에서 절반 이익 실현하고 절반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정적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한타진권인데요. 유한타진권은 뭐 아시다시피 동양증권이 이름을 바꿨죠. 그런데 4,680원. 죄송한데 혹시 요번에 사셨나요? 이렇게 뽑아 올릴 때? 예, 올라올 때 샀어요. 근데 어저께 하한가 봤는데 아무 대비도 안 하셨어요? 단타 치려고 들어갔다가. 단타 쳤는데 그런데 아직 들고 있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음봉 나올 때는 하한가 들어가기 전이라도 단타는 털고 나오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단타면은요, 그냥 월요일날 정리하세요. 제가 봤을 때 유한타 증권 요번에 이거 올라온 이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렇게까지 올라올 회사 아니에요. 예. 그 정도까지 매력 있는 회사 아니고. 뭐, FTA 때문에, 그리고 뭐, 그 후광통 때문에 한 거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 매력 있는 회사라고 전 전혀 안 봅니다. 예, 죄송한데. 그래서 이거는, 예. 수급적으로만 단타하는 거라서 이 회사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타대로. 아시겠죠? 월요일에 그냥 매도해버리세요.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십니까? 02786-102-1023, 02786-102-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8288.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간이 2시간으로 약간 축소가 돼가지고요. 더 빨리 많은 내용들을 쭉쭉쭉 핵심적인 내용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실 시간 없습니다. 빨리 전화하시고요.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올해 서울에서 마지막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지방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서울에서는 올해 마지막 강의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요. 강남구 국견 옆에 아시죠? SC 컨벤션 센터 12층 아나이스홀에서 오후 2시부터 하니까요. 아마 올해 서울에서는 제가 마지막 강의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중부지방에서도 마지막 강의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빨리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서대문구의 임정재라고 합니다. 서대문구의 이? 임정자. 임정환님? 네, 정자. 정자님? 네. 예, 그래요, 임정자님. 예, 우리 정자님 연세가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힘이 없으세요? 네. 다 빠져가지고. 다 빠졌어요? 네. 근데 평소에도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 유독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힘내세요. 아유,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저하고, 그래도 이반장이 뭐 많이 알지는 못해도 도울 수 있는 분은 도울 테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힘 좀 드려볼게요. 그래요. 어떤 종목이에요? 하나금융기죠. 몇 수간이요? 41,500원. 얼마요? 41,500원. 비중은요? 15%. 네, 떠요. 코웨이. 네. 9,800원. 네. 10%. 네. 한미약품. 네. 92,500원에 15%. 아, 요렇게 해요? 네, 근데 그 글로비스도 있는데. 아, 글로비스는 얼마야? 29만 7,500원인데 그건 반장님이 그때 더 갖고 와라 그냥 안 나. 아,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럼 이 중에 제일 세 개 중에 제일 궁금한 건 어떤 거예요? 아,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요? 네. 둘도 아니라 하나. 네. 하나금융지주. 하나가 되게 속세기네요. 왜? 속세기 가지고? 아유, 다 속세기죠 뭐. 다 속세기예요? 근데 하나금융지주가 제일 속일 세기였구나. 그래요. 네. 근데 하나금융지주는 41,500원에 15%예요. 네. 그래요.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를 사신 지가 오래됐어요? 아니요. 요 근래. 요 근래요? 네.
한 달 됐나? 예, 요즘에 좀 한참 올라갈 때, 은행주 올라갈 예, 때. 예, 요때 사셨구나? 네, 조정받을 때 샀는데. 아, 요때? 어, 그래요. 예. 어,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짧게 보셨어요? 길게 보시고 사셨어요? 처음에 사실 때. 아니, 좀 이제 앞으로 뭐, 더 좋아질 거라고 또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갖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좀 불안해서. 그런데 은행주가 소형주예요? 대형주예요? 대형주죠. 대형주죠? 네. 그럼 정화님, 아, 그냥 편하게, 정자님 편하게 대답하세요. 은행은 대형주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무조건, 네. 그 좀 올라가면 그 회사의 그 업종이 좋아지는 거고 전망이 좀 빠지면 그 업종의 전망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또 은행에 또 문제도 많이 생기기도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금융 네. 지금 은행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 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KB금융 옛날에 그거만 알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셨잖아요. 은행 업종에. 뭔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제가 풀어드리지. 아니, 이제 다른 은행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 근데 KB금융의 문제는 그 이, 예, 그 회장 정해지는 건 그 KB금융 혼자만의 문제였는데? 네. 그 금융업 아, 근데, 전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좀 풀어주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골탕 먹이려는 질문이 아니라, 제게 네. 중요한 질문을 지금 드린 거예요. 실은 제가 중요한 거를 아리켜 드리려는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네. 은행주는 대형업종이에요. 그리고 은행주라는 거는 경제 전반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경제 전반이 좋은 거고 주가가 조금 밀리면 경제 전반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종의 특성이나 이런 것 자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형 회사야. 중소형 회사 어떤 이상한 회사야. 그거는 왜? 주가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건 뭐 거시경제상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은행 특히 대형은행이라는 거는 거시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할 거라고 그죠? 그걸 알아야지 은행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내막이 있다는 걸 몰랐죠? 그냥 좀 오르니까 차트 보고 이 세상에 이런 걸 샀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은행 업종에 은행이 잘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가끔 가실 거 아니에요. 은행에. 은행이 잘 될 거. 아, 은행이 잘 될 거요? 어. 금리가 올라가야 고객들이 많이 찾아줄 것이고 예금도 할 것이고. 어, 금리 좋아요. 또. 네. 야. 기업들이 또 대출을 받아줘야 또 이자가 많이 들고. 어, 대출. 이야, 좋아요. 많이 하신다. 또. 그밖에 등등 뭐 어쨌든. 예, 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대출, 예를 들어서 수신, 네. 수신 업무, 그래요. 또는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요. 아 그럼 우리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까요? 요걸로만은? 네. 좋아요. 것들을 많이 하면은. 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금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있죠? 좋아요. 손님이 줄어들고. 어, 그래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금리를, 제 예상엔 그래요. 한두 번 정도 더 낮출 수 있겠지. 한 번? 정도 더 낮출 수 있겠지만, 금리를 뭐 한 네 번, 다섯 번 계속 낮출 수 있을까요? 그냥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안 내리려고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던데. 금리 한두 번 정도는 더, 글쎄, 한 번? 두 번? 네. 그 정도는 더 내릴 수 있겠지만, 끼케야. 뭐, 열 번 이렇게 못 내려요. 그죠? 그럼 뭐, 이제 끼케 네. 한두 번이야. 좋아요. 그럼 뭐, 금리는 그렇게 유리한 위치는 아니에요, 은행한테. 그럼 은행주 팔아야겠네, 그죠? 아니면 이제 뭐,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좀 많이 해주면 또 이자를 또. 맞아요. 지금 대출인데, 금리가 낮추면은 대출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금리를 낮추면 많이 하죠, 대출을. 대출을 쓰겠죠. 그리고 지금 네. 벌써 통계 나오고 있죠. 가계 대출이 지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났죠. 네. 그러면 은행에 있어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플러스죠. 그런데 네. 담보를 주택담보를 거의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네. 떨어지면은 담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률이 높아져서 은행한테 마이너스가 나겠죠. 아 예. 그런데 지금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안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집값은 조금 떨어지고 전세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던데. 집값은 거의 안 떨어지고 전세값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은 거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약간씩 아, 예. 오르고. 예. 예. 이거 야 멈췄다 올랐다 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별로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에요. 지금 대출 쪽은 결코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아니에요. 수신 업무인데. 수신 업무. 은행으로 돈이, 뭉칫돈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이건 마이너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은행은 팔아야 되네? 지금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은행에서 안 하고 이륙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라고요? 은행에서 네. 돈을 뽑아다 여기다 이렇게 투자했더니 손실 나고 그죠. 그럼 이제 네. 이거는 답 없네. 그죠. 팔아야 되네? 아니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주식. 아, 나 같은 사람 있어서 사야죠. 하나 금융기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지금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세계 경제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좋았어요. 미국이 이미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말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래요. 저 무식해요. 무식하지만 근데 또 제 얘기가 맞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 귀도 한번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맨날 귀 기울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매스컴에서 무슨 뭐 우리나라 뭐 경제 GDP 수치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 전 솔직해서 그래요. 좀 심하게 말할게요. 그게 언론에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은 그렇게 느껴요. 저도 뭐 여기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언론의 안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안 좋은 기능. 왜 안 좋은 기능일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맨날 좋은 얘기. 여러분 세상 걱정 없어요. 이 얘기만 하면 누가 언론 보겠습니까? 아무도 매스컴 안 봐요. 왜? 아니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글피도 좋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아 이제 지금 뭔가 큰일 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해요. 이러면 매스컴 여러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보겠죠? 네. 그건 뭐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매스컴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기능들의. 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그런 거 매스컴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게 매스컴의 본 기능 중에 지금 현대 기능 중에 하나예요. 무슨 소리냐? 실질적으로 한 것보다 뭐 안 좋은 이야기도 해요. 얼마든지. 왜?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 글쎄, 제 보기엔 세계 경제 안 좋아지잖아요. 왜?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세계 경제에 지금 모범답안으로 전 세계가 쫓아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미국이에요. 잘 보세요. 미국이 지금 자기네 나라를 성공적으로 경제를 그 리먼 사태에서 구해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다 세계 경제 정책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미국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강의 때는 쭉 설명드리고 있죠. 예. 제가 그걸 억지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쫙 풀어드리잖아요. 지금 다 미국 쫓아가고 있어요. 왜냐? 세계 경제는 항상 그래요. 어디가 잘한다. 어느 나라가 1등으로 뚝 치고 나가면 그 나라 거 복구 베껴요. 다른 나라들이. 근데 지금은 미국이 그걸 해냈기 때문에 전부 미국 보고 베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솜씨.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뭡니까? 거시경제 상황하고 밀접한 은행에 있어서는 더 이상 나쁠 일이 실은 없다는 거예요. 저런 요인들이 마이너스니까 어우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우 파냐? 아니요. 더 큰 그림은 뭐냐? 경제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입니다. 은행에 있어서 저거보다 더 큰 그림. 근데 지금 우리 개인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을 좀 아신다는 분들도 은행주에 대해서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이 그림으로는 저게 결코 플러스 요인이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실은 걱정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죠. 은행주는 소형주예요? 아니에요. 대형업종이에요. 그건 근데요, 뭐예요? 근데요, 반장님. 예. 문제는 비싸게 산 게 문제죠. 비싸게 샀다고요?
예,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앞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올라갈지 저는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만 천 원이면 뭐 아주 싸게 산 거는 아닐, 현 상태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장기 투자자라면은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저라면은 뭐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주 가지고 누가 따따블 먹으려고 덤비는 사람은 없어요. 은행주는 안전성을 갖추는 대신 수익을 뭐 10%든 20%든 안정적으로, 30%든 안정적으로 보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기초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자들한테 많은 종목이에요. 업종이에요. 실은. 기초는 맞는데 돈은 어마어마한데. 예. 그러니까 아주 기초하는 사람은 왜? 기본적으로 좀 지켜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거나 아니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그러니까 뭐 많아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개인 투자자들 뭐 1억, 2억, 3억 이런 거 말고 이 정도 말고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 은행 업종을 제대로 투자하시려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50억에서 100억 이상 하시는 투자자들 분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예 뭐 한 1억 있고 아우 나 주식 되게 많이 해. 아유, 그건 진짜 죄송한데 그거 예, 귀여운 수준이고요. 진짜 은행주로 이걸 하려면 진짜 50억에서 100억 이상의 투자를 기본적으로 해서 그 정도로 포트를 기본 포트를 깔아놓는 게 있어요. 그게 운영에 있는데, 운영법에. 그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력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정도 물량은 계속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시간 천천히 가면서 뭐예요? 크게 이렇게 쭉쭉쭉은 아니다. 안정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는 애다. 조정을 받으면서. 아시겠죠? 그게 문제가요. 얼마까지 이게 예측이 저도 없죠? 몰라요. 그거는. 이거는 경제 흐름하고 그게...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건 몰라요. 그래서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죠? 답답하시면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푸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 안 하시면서 무슨 뭐 다 의존해가지고 주식하시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그 다음 나머지 빨리 할게요.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92,500원 15%인데요. 92,500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예,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이제부터 나올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는데 예, 그냥 요 정도에서 한미약품은 좀 홀딩하시면서 한 10만 원 정도 들었으면 이거는 그냥 매도해서 한번 이익 실현하시고요. 마지막 그다음 코웨이인데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 예,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82,400원인데 코웨이는 제가 손절 것만 드릴게요. 저도 코웨이는 아니요, 영국 아니에요. 코웨이 98,000원. 아, 그러니까 지금 82,400원인데 98,000원 정도인데 제가 이거 손절 것만 드릴게요. 이거는 네. 75,0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예. 좀 저도 이거는 코웨이는 지금은 좀 저도 불안해요. 이 정도 주가 수준은. 그래서 이건 75,000원 깨지면 손절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세종호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냥 혹시 바로 전화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전화 연결할게요. 예,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영등포산 권규규입니다. 누구야? 구. 영등포 살고 있는 권규규요. 권지욱. 정지욱님? 네. 예. 지웅님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금 그 서진 오토모티브고요. 매수가는? 그 한 40% 가지고 있고요. 매수가? 중성. 예? 매수가. 매수가가 그 5,050원이요. 5,050원에 40%? 그 다음요? 네. 동성 홀딩스가 그 7,250원에 예. 20% 가지고 있고요. 예. 신성통상이. 네. 127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는? 서진 오토모티브가 제일 궁금해요. 아,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5,050원. 네.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하신 부분만 빨리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계속 저는 좀 중국의 공장이 서진오티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올리더 않고 있어가지고 네. 좀 궁금하거든요. 아, 중국이 있는데? 네. 그래요.
선윤 오토모티브 5,050원. 올라갈 때 사셨어요? 빠졌을 때 사셨어요? 그 올라갔을 때 좀 샀어요. 8월에? 네. 아,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선윤 오토모티브. 요번에 주가 빠진 거는 제일 큰 거는 저런 거 아시죠? 선윤 오토모티브가 결국은 이 변속기 관련 업체잖아요. 그죠? 자동차 네. 관련이에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최근 한 달 반, 두 달 동안 끝내줬죠? 네. 그럼 얘는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대 기아차 주가가 끝내주게 빠졌는데 얘가 혼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독야청청? 쉽지 않겠죠? 네. 그거의 영향을 일단 많이 받았어요. 그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매력은 있어요. 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저걸로 많이 적어댔죠. 이 회사 그 차량 경량화 수혜주로 많이 분류되죠. 네. 예, 뭐냐면 이 회사 저거 그 캠샤프트인가? 예. 그 오토 같은 그 여러 가지. 예. 그 캠샤프트 그 엔진에 들어가는 거죠. 캠샤프트 그거 네. 그게 비용 그 무게를 엄청 줄일 수 있대요. 잘만 하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알다시피 그래서 차량 경량화 수혜주로 아주 그래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차량 경량화 수혜주의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차량 경량화 수혜주의 혜택을 이 정도면 전 충분히 봤다고 봐요. 진짜 주가. 이 정도까지 많이 볼 정도는 전 아니라고 봐요. 차량 경량화 수혜는 맞는데 근데 그거는 자동차 어떤 그 뭐 앞으로도 경량화니 이런 거는 계속 이루어는 지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오바되게 간 부분도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네. 이 회사 아시다시피 자회사가 좋잖아요. 자회사들. 자회사들에 네. 대한 혜택 이런 것 때문에 1월부터 해가지고 이 회사 주가 한번 보세요. 얼마를 받나. 거의 한 3배, 2배 받았어요. 2배 반. 네. 예, 2배 반. 거의 한 10개월 동안 2배 반이면요. 제가 봤을 때 이 회사 주가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고 봐요. 죄송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별로 지금 매력 없는 수준이라고 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주가가 조정받고 올라가 더 섹시하게 막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네. 요인이 별로 저는 지금 이 서진 오토모티브가 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그거에 이 주가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 이 주가를. 여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상승을 주가를 또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서진 오토모티브의 지금까지의 모습과 지금까지 그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뭐 캠샤프트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라왔잖아. 자회사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데 이게 두 배 반이면 근데 자동차주들 지금 쉬워요 안 쉬워요? 자동차 주식들 이제부터 시간이 갖고 되게 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확 좋아지진 않아요. 그냥 조금씩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갑자기 탄력받을 만한 모멘텀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건 죄송한데 이번에 이 정도 반등도 감사합니다 하고 네. 여기서 이제 물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반이야. 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 3,000 여기 850원, 3,800원 이 가격 깨잖아요. 네. 얘는 이 가격 깨면 얘는 진짜 죄송한데 이 종목은 재산날 맞아요. 네. 물량 확 쏟아져요. 그래서 그때는 나머지도 다 파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이거는 어차피 뭐 기관들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누가 사요? 개인들이 사요. 개인들이면 네. 서로 간의 생각이 비슷해요. 뭐야? 이거 깨지면 어머 이 회사 끝장! 그리고 물량 다 던져요. 서로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그때 재산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물량 다 가지고. 아시겠죠? 네. 그러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이거 40% 여기서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힘들어지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할게요. 동성홀딩스인데요. 동성홀딩스 네. 7,250원, 7,250원인데 동성홀딩스는 아직 조정받는 모습은 나쁘지 않는데 이건 손절가만 드릴게요. 6,500원 종가로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네. 6,500원. 그리고 네. 마지막 신성통상이에요. 신성통상도 네. 지금 여기서 현재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무슨 네. 나쁘지 않은데 일단 신성통상도 주가가 요번에 다시 조정받고 한번 에너지를 모아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네. 근원 모습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1,100원 깨지면 이건 손절하십시오. 1,100원. 네. 그리고 1,100원 네. 안 깨지면은 좀 홀딩하시고요. 혹시 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 1,300원, 1,400원 근처, 1,350원? 요 정도 되면요. 이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성통상. 네. 요즘 이제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갈 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가격에서 한번 이익 실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진 오토모티브만 뭐 어떻게 또 잘 하시면 기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013-336-8288.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 오늘은 강의가 없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예, 다음 주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요. 예, 아마 서울에서 마지막, 올해 예, 마지막 강의일 겁니다. 아마 중부지역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요번 마지막 강의일 것 같고요. 중부지역에서도 예, 강남역에 있는 SC 컨벤션센터 국기원 옆에요. 12층 아나이스홀에서 2시부터 뵈니까요. 좋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쌍용차입니다. 예, 쌍용차 지금 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조정받고 올라올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력을 좀 많이, 제가 봤을 때 이제 특별히 올라올 만한 매력은 많이 없다고 보여요. 예,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 뭐 갑자기 올라올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아마 기억날 거예요. 올 초에 쌍용차 여러 번 상담하면서도 그 얘기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 주가가 이해가 안 간다. 예, 저 이 주가가 이해가 안 갑니다 했는데, 예. 역시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항상. 물론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 정말 이 주가가, 이 상승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거는. 그럼 결국 주식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는 보지 마세요. 전 이거 별로 매력 없다고 봅니다. 7,000원인데요. 이거 50%까지 가져갈 주식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만 조금만 수익 나도 일단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네. 에스텍입니다. 에스텍 같은 경우에 12,000에 50%예요. 어휴. 에스텍.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9,000 제가 500원만 손절가 드릴게요. 9,500원 깨지면 이거는 절반 30%는 파십시오. 20%만 들어가시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여기서 지금 돌려 세워야 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9,500원까지 깨면 이거는 돌려 세우기 어려운 주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가격만 드릴게요, 요거는. 딴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네, 리노스인데요. 리노스. 요즘 계속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시면서 3,710원인데. 이분도 마찬가지고 사우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주식 제발 함부로 사지 마세요.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따라잡기로 해서 달리는 말이 그놈의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그놈의 말 방송에서 맨날 그놈의 멘트.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아주 그냥 온 방송국이 다 달리는 말이 더 달린대. 아주 우리나라 무슨 경마장인가 봐. 국가 경마장. 달리는 말이 더 제발 그놈의 말 좀 그만 좀 쓰지. 더 달릴 때도 있어요. 근데 더 달리지 않고 이렇게 죽을 때도 많아요. 더 많아요. 그게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뭐 그러지 마. 그 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니니까
예. 그냥 이거 매도하고 나오세요. 이거 저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닌 주식은 아니에요. 예. 이거 그냥 이 가격 근처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그냥 한국사이버결제. 이번 주에 예, 루머가 한번 돌면서 확 빠졌었죠. 예, 루머가 돌았는데 회사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루머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루머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고 일단 한국 사이버 결제는 아직은 더 지켜보는 게 맞고요. 손절가만 딱 드릴게요. 이거는 손절가 이거는요. 18,500원 손절가 드릴게요. 18,500원 깨지면 손절 치시고요. 예. 한국 사이버 결제 그래서 그날 밑골이 길게 달았잖아요. 무슨 뭐 한국 사이버 결제 무슨 프런트 러닝 이래가지고 무슨 뭐 내부자가 먼저 샀다 어쩐다 뭐 이거. 근데 다음 날인가요? 회사 임원이 밝혔죠. 절대 그건 아니고 명백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했던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러고 주가 다시 올라왔는데, 일단은 손절가만 드릴게요. 고가격,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 이번에 다시 한번 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일진홀딩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항받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번에 아주 대폭으로 샀어요. 이번에 이 조정을 이용해서 아주 대폭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기관들이 아주 요번 이 조정 과정에서 대폭 늘린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8,000원 매수가잖아요. 8,000원 매수가인데 일단 매수 가격이 뭐 낮은 건 아니니까 이거는요. 6,4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6,400원만 안 깨지면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위로 다시 치고 빨리 못 간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해 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기관들이 이번에 대폭으로 사서 좀 저도 보고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젠 조만간에 한 번쯤은 올라와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계속 약간 빌빌빌 된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다음 종목. 항공우주인데 얘는 진짜 모르겠어. 계속 가. 근데 이 매력이 아무도 모르는 매력이 좀 더 있나 봐요. 저도 이 매력을 이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보면은 여자나 남자들도 보면은 이쁜 거 잘생긴 거 모르겠는데 인기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 보는 것보다 매력이 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직은 44,000원 70%인데 비중이 좀 너무 높다. 솔직히 예, 뭐 이런 가격에서 산 것도 아니라 44,000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요 가격 근처에서 일단은 비중을 한 40%는 파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30% 정도만 들고 가도 충분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44,000원에 70%는 죄송한데 아마 제 충고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30% 정도만 요 가격에서 정리하시고요. 40% 정리하시고 30%만 들고 가세요. 그 다음이요. 화신테크인데요.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 40%, 3,550원인데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수급 무너진 거예요. 이거 반등 웬만하면 어렵습니다. 쉽게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요 가격 근처에서라도 절반 이상은 손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거 40% 다 들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올 주식이었으면요.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을 한 번 더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펀더멘탈이 뭐 그렇게 좋은 회사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수급으로만 해서 올렸다라고 전 보는 회사인데 근데 요번에 못 올렸죠? 이거는 빠져나간 겁니다. 그럼 누가 보쳐 쓰고 있냐? 개인들만 보쳐 쓰고 있습니다. 왜? 미련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놈의 미련 때문에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빠져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1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에도 전화 많이 주세요. 2부에도 저희 생방송이기 때문에요. 2부에도 전화는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도 열려 있고요. 하여튼 뭐 이 반장이 무식하지만 아는 거는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잠시 후에 8시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